안녕하세요. 진아홈트의 진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폼롤러를 가지고 운동을 하실 건데요. 도대체 폼롤러란 무엇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생긴 원기둥 모양의 소도구고요. 자가근막이완법으로 스트레칭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근막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막이란 저희 피부 안에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고 우리 몸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막이 짧아지고 수축되면서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 플러스 그 다음에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근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길 때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많이 아시다시피 부종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폼롤러를 가지고 다리를 풀어주셔서 혈액순환이 더 돕게 만들어주고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운동 전후에 본 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또 너무 경직이 되어 있으시거나 그러면 끝날 때도 마무리로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척추측만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거북목, 목이 앞쪽으로 빠지신 분들, 그 다음에 굽은 등 하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린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는 이 VA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 PP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덜 단단하고 단단하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연한 이 VA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길이의 문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91cm를 사용하고요. 보통 사람이 앉았을 때 앉은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짧은 것들도 있어요. 60, 45 이렇게 있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길쭉한 지금 90 정도의 센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안정성 있게 운동을 하실 수 있어서 저는 초보 사용하시는 분들은 91cm 그리고 또 너무 내가 무섭다 폼롤러가 움직이는 게 되게 무서우신 분들은 폼롤러 반짜리가 있어요. 약간 방지턱 같이 생긴 반짜리가 있는데 그 반짜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그 다음에 연령이 좀 높으셔서 밸런스 움직임이 되게 힘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선물해 드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은 반짜리로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 그 위에 누워만 계셔도 아마 되게 편안하게 릴렉싱 하실 수 있는 효과를 내주실 수 있을 것 같고